세계 최고가 된다면 그냥 SBB의 기술 기준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한 내년? SBB테크는 1993년도에 처음에는 볼펜형 볼 베어링, 볼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일본에서 거의 9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하모닉 드라이버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요 볼 베어링이나 요런 그 특수한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요번 일본의 수출 규제 전략 물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제 저희 국내의 로봇 회사들의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기술 개발에서 가장 어려움을 어떤 겪었던 부분이 소재 부분 그리고 열처리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술을 갖다가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충분히 낼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일본 감속기를 능가하는 제품을 그 좀 더 단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체는 가만히 있고 안쪽에 회전체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운동량이 바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제품의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전문적으로 설명하네요. 지난 한 50년간 그 일본 기업이 그냥 독점적으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제품을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은 해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일본 제품을 능가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겨낼 것이라 지금 장담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감사 박수합니다. 일본의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그런 기업들에게 당장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그런 기회로 삼아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그 경험담과 고충을 좀 직접 듣고 또 정부와 우리 경제계가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내 수요업체와 연계는 R&D 지원이 만약에 될 수가 있다면 성능 검사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이 바로 지난 월요일날에 저희가 발표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저의 대책의 핵심입니다. 중소기업이 저의 고급 연구 인력을 파견받는 경우에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단기 대책부터 중장기 대책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것은 지원입니다. 내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국산 부품 소재 구입과 공동 개발, 또 원천 기술 구입 등 상생의 노력을 해 주실 때 우리 기술력도 성장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과가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더 커집니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 커져야만 우리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갈 수 있습니다.